보시고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죠. 가서 페달 밟으세요. 오, 안 됐어요. 왜요? 뒤에 와요, 뒤에. 어허, 회원님. 제 발 들었어. 저랑 의사소통이 안 되면 사고로 이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유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신호가 기니까 차라리 저 위로 올라갈까요?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어떻게 뭔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형님. 어차피 멈출 건데 왜 그렇게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가서 멈추고 네? 대기하고 싶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서 페달을 좀 냅두시지 계속 밟아주시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형님.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기름을 많이 먹죠. 연비가 네. 나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회원님이 어떤 차량을 앞으로 끌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회원님이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 연비가 정해지는 거예요. 네. 좌회전합니다. 좌회전요? 네, 유턴하러 갈게요. 좌회전 해보세요. 신호가 빨리 잘려요, 회원님. 조금 더 성냥내란 소리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회원님. 성냥 알아서 잘 내시니까 좋습니다. 1차로로 진입해보세요. 아까 공사하는 거 봤었죠? 네. 그렇죠. 진짜 오줌 쌀 뻔했어요, 언니. 나오는 차량 주의하시고요. 이제 빗방울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아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우측편에 있는 와이퍼 작동 레버를 한 칸 올려주게 되면 수동으로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한번 작동하고 다시 오프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제 한 칸 내려주시게 되면 뭐라고 적혀져 있죠? INT. 회원님이 이 인터미턴트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가는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회원님이 시야에 방해 안 될 정도로 와이퍼가 작동하는 걸 원한다 하시면 INT에 맞춰놓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왼쪽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요. 앞차처럼 빗선 밟지 않고 1차로로 거울 보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비가 조금 많이 내리네 하면 로우 저속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 하이 정신 사납네 운전하다 사고 난 것 같다 하면 다시 오프 두시고 INT로 내려주셔서 회원님이 입맛에 맞춰서 조절해 주세요. 오토 하면 안 돼요? 예, INT가 오토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차량은 빗센서가 없는데 오토라고 적혀져 있는 차량은 빗센서가 있어요. 그럼 비의 양을 측정해서 와이퍼가 작동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오토라이트 마냥. 여기 신호 지나면 우리는 좌측 깜빡이 놓고 1차로가 1, 2차로로 분리되면 1차로에 들어가서 유턴해 보도록 할게요. 검은색 차량 따라갑니다. 속력 더 줄이셔야 됩니다. 깜빡이 놓고요. 여기서 이제 속력 더 줄이시고요. 그렇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백색 점선 위에서 직진 후 직자 신호 체계. 보이시나요, 회원님? 네. 앞차 좌회전하는지 유턴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자 신호 들어오면 앞차부터 한 대씩. 보행 직자 시. 그렇죠. 네네. 보행하거나 그럼 보행자 신호가 먼저 들어올까요? 들어오거나. 직자 신호가 먼저 들어올까요? 그 보행자에서 먼저 들어오지 않나요? 신호 체계 한번 봐주세요. 이거네. 네. 직자 시. 직자 들어왔죠. 보건력을 배울 돌아가고, 거예요. 그렇죠. 앞에가 가면 다 좌회전하네요. 우리 유턴해보세요. 백색 점선에서. 그렇죠. 지금 한번 해봅니다, 형님. 가속 페달 밟아야지 차가 나가죠. 차가 이 오므기어가 나간 것 같아요, 형님. 왜 이러죠? 형님, 항비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속 가속 페달 밟고 직진해보세요. 핸들을 차가... 너무 긴장했어요. 왜요? 아니, 약간 좀 그런데? 회원님이 이상한 건지 차가 이상한 건지 제가 진단해 볼게요, 회원님. 네. 일단은 저를 믿어주세요.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 거울 보시고 없다. 1차로로 들어갑니다. 이제 1차로로 쭉 직진해서 보행신호 들어오면 유턴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속력은 30으로 계속 달리셔도 되고요. 조금 더 높여주셔도 돼요. 저 멀리 보행자 건너가는 거 보이죠?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네요. 네,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지금 차량을 돌려보세요. 지금 가까이? 네, 보행신호 남아있습니다. 가속해서 쭉 밟아보세요. 더 밟아보세요. 핸들 손 떼보세요. 예, 아까와 지금이랑 좀 다른가요? 아까는 왜 그랬죠, 형님? 글쎄요. 긴장을 너무 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따라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네, 이제 직자 신호 들어오면 유턴 한번 해볼 텐데요. 회원님은 양손은 무릎 위에 얹어놔주시고 제가 핸들 잡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신호가 들어오면 가속 페달을 밟는데 10에서 15 속도가 적당해요, 회원님. 제가 이제 가속 페달 천천히 밟아보세요. 앞차 보고 네, 10에서 15 밟아보세요. 네, 앞에도 봐야 되겠죠, 회원님? 제 손도 봐야 되겠죠? 핸들이 풀리죠? 네, 요거 배우려고요, 회원님. 보건요.
제가 핸들 풀려고 노력하진 않았죠. 이제 가속페달 쭉 밟습니다, 형님. 브레이크는 왜 밟죠?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 앞으로 차가 가려면 가속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도 진입하는 거죠. 네. 왼쪽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좌회전 들어가야 되죠? 네, 맞습니다, 형님. 잘 알고 계시네요. 자, 보행자가 건너는 거 보이죠? 우리는 멈추지 않고 가볼 텐데 속력은 10에서 15가 제일 적당해요. 브레이크 살짝 밟아주시고요. 돌 때 이제 브레이크 밟았다가 떼주시고 핸들 다 감으세요. 가속페달 또 같이 밟아주세요. 이제 감아놓은 핸들 손 떼보세요. 가속페달 쭉 밟으세요. 오, 이제 풀지 않고 핸들이 풀리는 걸 경험할 겁니다, 형님. 요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세 번, 네 번 해보면 딱 감이 와요. 아, 네. 속력에 의해서 이 감아놓은 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구나.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 근데 요 신호 들어왔어요. 네. 가보세요. 천천히 쭉 밟으세요. 계속 쭉 밟으세요. 핸들 손 떼보세요. 풀리죠? 네. 자꾸 이제 직진합니다, 형님.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되죠? 저기서 똑같이 해볼게요. 다이소 있고 맘스 터치 있는 거. 핸들 이제 또 다 감으시고요. 가속페달 밟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뭐 하세요, 형님? 지금 가야죠. 예, 지금 가야 되겠죠. 브레이크 발 좀 떼시고요. 가속페달 이제 좀 밟아주세요, 형님. 그래야 핸들이 풀리겠죠? 떼세요. 핸들 손 떼세요. 그렇죠, 풀리죠? 보세요, 지금 또 스스로 핸들 푸는가 동시에 오른발에 위치는 가속페달 브레이크. 떼버리죠? 네. 괜찮아요, 형님. 형님 잘 못한다 해서 제가 욕하거나 때리거나 짜증내진 않습니다, 형님.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형님. 지금? 예, 이제 갑니다. 가속페달 쭉 밟아주세요. 쭉 밟아주세요. 자, 핸들 손 떼보세요. 근데 왜 가속페달을 떼세요, 형님? 쭉 밟다가? 너무 올라갈까봐. 그게 그. 아니요, 너무 올라가지 않고 15까지 유지를 시켜보는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30, 40, 50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15까지만 15에서 20 적당하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달리다가도 한번 유턴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가속페달은 밟지 않고 브레이크로 15까지 낮춰보시는 거예요. 왼쪽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요. 15까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력 낮춰보세요. 15까지 네, 해보세요. 지금입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이제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가속페달 쭉 밟아보세요. 쭉 밟아보세요. 쭉 밟아보세요. 뗐다 밟았다 하는 만큼 속력이 풀렸다가 잡혔다, 풀렸다 잡혔다 하니까 핸들이 다 안 풀리죠? 네. 네. 일단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진행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주차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측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요. 깜빡이 좀 넣어주세요. 맥스 크루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언니. 네. 자, 거울 보시고 또 차로 변경도 하시고. 들어올 거면서 꼭 이렇게 지시등이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천천히 가는 차량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예, 좋습니다. 습관이 나빠요. 네. 무섭죠? 좋습니다. 앞차 출발하는 거 보고. 맞은편 12시에서 지금 좌회전하는 차량들 주의해서 우리는 우측 끝부터 가면 되겠죠? 예, 12시 좌회전하는 친구들 주의해서. 우선순위는 좌회전. 네. 신호받은 친구가 우선이고. 신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회전이니까 일시정지했다가 마지막 차로로부터 들어갑니다, 형님. 보건적 배웠었죠, 방금? 네네네. 예, 그럼 써먹어야 되겠죠, 형님? 네. 예, 쭉 지금 차로로 계속 직진해보세요. 혹시라도 택시 기사님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승강장에 그쵸? 계신다 하시면 우리가 약간 추월하듯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편에 있는 오토바이 주의하시고요. 네. 계속 지금 차로로 갑니다. 예, 택시 승객이 바로 타네요. 타고 있죠? 예, 그럼 우측 깜빡이 넣고 바로 저차 빠질 거 생각해갖고 우린 그대로 그쵸? 직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이제 비가 조금 부슬부슬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형님. 가속페달 밟으면서 보건력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쭉 올라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할 겁니다, 형님. 그러죠. 주차장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영상 속에서 많이 보셨던 네. 백화점. 주차장이 골뱅이로 되어 있죠. 네. 디큐브도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나요? 그죠? 좀, 네. 디큐브 안 가봤어요. CGV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식겁하겠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주차장을 그렇게 그지같이 설계해 놨는지. 네. 죄송합니다, 형님. 표현이 좀 거침이 없지만. 좀 돈 많이 벌었으면 그 홈플러스 있는 그 건물 좀 주차장 바꿀 법한데. 그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시끄럽하면서 휠 끌고 먹은 사람한테는 속력이 너무 빨라요, 형님. 진짜 오늘 화장실 가겠어요. 기저귀 안 차고 왔는데 올라가야 되죠? 예, 올라가야 됩니다. 천천히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보세요. 미끄럽게. 제한속도 10km. 이야. 예, 받겠습니다, 형님. 핸들 감아야 되겠죠? 받겠습니다.
너무 많이 감았어요. 아. 너무 많이 감았어요. 가속페달 천천히 밟아보세요. 네. 이제 도로 방향에 따라서 핸들 감았다 풀었다 반복해 주시면 돼요. 뒷차도 놀래가지고 클락션 눌렸죠. 우리가 급브레이크 밟으니까. 네. 좋습니다. 핸들을 너무 많이 조향하실 필요는 없고요. 감았다 풀었다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 올라가면 브레이크 살짝 한번 밟았다가 핸들 앞바퀴 통과했다. 모두 다 감으세요. 왼쪽으로 모두 다 감으세요. 네. 지나가 볼게요. 천천히 차가 안 나가면 제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속페달 밟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또 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와본 김에 또 이런 골뱅이 막간을 이용해서 연습해 봐야 되겠죠. 또다시 핸들을 너무 많이 감았다 싶으시면 감았다 풀었다 반복합니다. 앞에 또 닫겠죠, 형님? 닫겠죠? 네, 닫습니다. 좋습니다. 핸들은 감았다 풀었다 반복해 주는 거죠.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정수리에 자꾸 이 숱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 또 닫겠어. 거기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왼쪽 거울은 잠시 잠깐만 봐주시면 좋아요, 형님. 네. 왼쪽이 닿는다 오른쪽이 떨어지게 되고요. 왼쪽이 벌어진다 오른쪽이 붙는 거죠, 그죠? 네, 천천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왼쪽으로 핸들 반바퀴 더 감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핸들은 원위치. 그렇죠. 시합포 해주시고, 천천히 심호흡하시고, 끝까지 가서, 차 옆에 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주행 한번 해보고, 나가서 끼어들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형님. 소리가. 바닥이 우레탄 고무 깔려있고, 고무랑 마찰음이죠. 창문 올리면 별로 안 들릴 겁니다. 내려갈 때 또 중앙에 회원님 오른발 갈 수 있도록 중심 맞추고 핸들 더 감아야지 앞에 안 닿겠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는 전방 주시하시면서 왼쪽 거울과 우리 차량과의 연석과의 간격을 보면서 핸들 감았다 풀었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왼쪽 거울만 쳐다보면 시야보호 안 된다 했죠? 예, 도로의 방향을 따라서 핸들을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왼쪽이 벌어지면 오른쪽이 닿고 오른쪽이 벌어지면 왼쪽이 닿는다는 거, 왼쪽을 자꾸 벌리면서 가네요, 언니. 그 이유는 대바리가 여기 닿을 수 있도록 쫄리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언니. 진짜 이 자리에 앉으면 제가 핸들 잡을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천천히 나가 볼게요. 왼쪽으로 또 다시 핸들 감아 주시고요. 다 감아야 됩니다. 조금 가깝긴 한데, 예, 갈 수 있겠습니다, 형님. 아슬아슬합니다. 좋습니다. 또 얼른 풀어주셔야 되겠죠. 너무 많이 풀면 또 닿아요. 그렇죠.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를 뗐다 밟았다 조절을 회원님이, 차량 컨트롤 가능할 만큼의 속력 조절 해주시는 게 좋죠.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좌회전 하시라고 그러죠. 또다시 우리는 출구로 이제 나가볼게요.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형님. 아하, 비가 그치는 것 같아요. 안쪽인데. 와이프 작동. 비 오는 걸 원하시는. 네. 이왕이면 형님 하차한 거는 얼마든지 또 혼자 해볼 수 있지만 비 온 날은 혼자 해보기 어렵잖아요. 그쵸. 반사경 보시고 내려오는 보행자 없다. 우측 깜빡이 놓고 우회전. 좋습니다. 쭉 가셔가지고 우회전 해보도록 할게요. 시속 30km 과속 신호 위반 닫. 괜찮아요, 형님. 이미 적응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왼쪽 깜빡이 넣고 이제. 형님, 우리 유턴할 때 배웠던 핸들 보건력 왜 이용 안 하려고 하세요? 핸들, 회원님. 왼쪽으로 가요? 그렇죠. 회원님이 핸들 감고 핸들 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계속 켜놓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또? 더 가보세요. 네. 차 안 온다. 또 하나 더 또 가보세요. 또 보시고 또 안 온다. 하나 더 가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2차로에서 우리는 직진할게요. 자, 내비 한번 봐주시고 이제 400m 앞에서 좌회전하라 그러죠. 좌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핸들을 조금 많이 꺾어줘야 돼요. 바닥에 유도선이 있습니다. 쭉 가보세요. 가속페달 더 밟습니다, 형님. 유도선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더 밟으세요. 더 밟으세요, 형님. 너무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차로입니다, 여기가. 가운데 차로를 이용하세요. 네, 가운데 차로 이용하라 그러죠. 네. 쭉 직진합니다. 갈 땐 또 가줘야 되겠죠. 네. 물고기가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자꾸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또 늦게 갈 때는 늦게 가고 하면 좋긴 좋지만 형님 또 보세요. 지나치게 또 가속페달 밟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니까. 아, 빨간불인데. 택시가 멈추니까 또 차량들이 갑자기 급칼치기에서 들어오죠. 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언제든지 횡단보도 주변에서 멈출 수 있다. 형님 혹시 택시 타보셨어요? 아 그럼요. 어디다가 태워달라 그러죠? 저는 신호등? 그렇게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저기 한쪽에 차 집 앞에. 곳에서. 아 집 앞에.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쭉 가시다가 네. 500m 앞에서 우회전하라 그러죠? 네. 이제 버스 전용 차로 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바닥에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점선이 있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거울 한번 쳐다보시고 점선일 때 들어갈 준비해야 됩니다. 거울 보는 시간 너무 길어요. 아, 네. 너무 길어요. 보시고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죠. 가속페달 밟으세요. 안 됐어요. 왜요? 뒤에 와요, 뒤에. 회원님. 제 발을 왔어. 저랑 의사소통이 안 되면 사고로 이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저기 가속페달 밟고 쭉 넘어 가세요. 넘어가가지고.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 회원님 여기서 우리 이제 빠질 준비해야 돼요. 들어가세요. 핸들 꺾고 들어가세요. 네, 내비 보시고 30m 앞에서 우회전. 여기. 예, 브레이크 조절해 주시고요. 현님, 저는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가자 하는데, 현님 보기에도, 안 된다.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마지막 차로로부터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현님. 그렇죠. 가속페달 쭉 밟고요. 올라갑니다. 네. 약간 오르막이에요. 네. 네, 심호흡하시면서 조금 긴장감을, 다 풀지 마세요, 현님. 예, 올라가 보세요, 현님. 그럴 수 있습니다. 거울을 이제 우리가 이쪽은 뭔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네, 그래서 감각이, 보는 연습해야 됩니다. 네, 감각이 좀 조금 더 속력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차량들도 50 이상 달리니까 신호등 아 빨간불이네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기보다 가속페달만 뗐다 밟았다 조절하면서 제가 브레이크 한번 잡는 거 설명드려 볼게요, 형님. 자, 한 이 시점에서부터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다가 떼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또 밟았다가 떼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밟을 때 꾹 밟지 말고 천천히 발 다 떼보세요, 형님. 브레이크 완전 발 다 떼보세요. 네, 뗐어요. 쓱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듯 안 밟은 듯 살짝 밟으면서 멈춰보세요. 목이 안 꺾이는 거죠. 네. 형님이 승차감 출발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네. 밟고 출발해보는 겁니다. 근데 형님 주변 차량이 엄청 세게 밟는다. 형님도 아, 난 안 질 거다. 쫓아가는 성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회원님의 그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에 좋진 않아요. 보탬은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가속페달 조금 더 올려보고 이런 친구들 클락션 눌려가지고 깜빡이 좀 켜라 알려주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클락션 눌려주는 거 빠르네. 예. 브레이크 밟으면 들어온다 그랬죠? 네네. 예. 클락션이 먼저 가야 되는데 회원님 어떻게 해서 제 왼손보다 회원님 오른발이 더 빨리 나왔죠? 네네.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왜 놀래서? 저차가 멈추지 않고 저리 나오면 우리 차에게 피해 주듯이 그렇죠. 뻐꾸기 뜬 카메라 봐주시고요. 그렇죠. 아무리 음악 들으면서 여유있게 기분 좋게 주행하다가도 뻐꾸기 소리는 들어주셔야지 가태료 집으로 안 날라와요, 형님. 좋습니다. 직진. 신호 지나네. 오른쪽 거울 또 살짝 얼굴만 돌렸다가 봐주시고. 그렇죠. 무언가 찾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선생님. 예. 뭔가 찾으려 하지 마라. 예. 예, 앞으로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형님.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서야 달걀말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므라이스 만드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쭉 가속페달 밟아볼게요, 형님. 차량들이 쩌멀리 가고 있고 시야는 신호등 녹색불이죠. 네. 그 다음 신호는 또 적색불이죠. 가속페달 이제 힘 조절해보는 거예요.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 400m 앞. 우리는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라고 하죠. 깜빡이 왼쪽 넣어주고요. 거울 보시고 없다. 들어가시는 타이밍 그렇죠. 브레이크 떼시고요. 그렇죠. 깜빡이는 끄시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연결 동작으로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무도 브레이크 안 밟죠? 그걸 가속페달 한번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차량은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벗어난 성질이 있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주행하면서 달려주는 거예요. 또 차들이 쌩쌩 달리네요. 그럼 또 우리도 가속페달 좀 밟으면서
근데 자기 차로가 좀 막힌다 싶으면 깜빡이 없이 지하차도에서 또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파악해 주시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 또 있다는 거 조심하는 게 좋아요. 가속 페달 또 다시 밟고 올라갑니다, 형님. 너무 속력이 처지죠? 뒷차량이 상향등 날리죠?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형님. 오, 클락션. 너무 잘했습니다, 형님. 엑셀런트. 선을 지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형님. 다음부터는 혜원님이 창문 내리고 소리 질러도 되지만 목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클락션을 방금처럼 탁탁 치듯이 울려주는 게 좋아요. 클락션도 두 가지 사용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네. 네. 사람한테 하는 거, 네. 차한테. 하이톤, 로우톤이 있어요. 네. 가속페달 조금 밟아볼 뻔 했는데 우리 뒤에 있던 트럭 열받았죠? 열받았죠. 네, 저런 친구. 먼저 보내는 게 좋아요.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실선에서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오죠. 아, 그랬어요? 예. 아, 그건 못 봤네. 나중에 혜원님 차량으로 또 주행하는데 이런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똑같이 따라하기보다도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 좋아요, 혜원님. 네. 이제 고속도로 타러 갈 겁니다. 네. 고속도로 타기 전에 오른쪽 거울 보는 거 연습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오른쪽으로 끼어들기 나중에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50인데 60까지 가버렸네. 괜찮아요. 그 정도는 회원님. 애누리 10km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쭉쭉 갑니다. 대전 남부 순환 고속도로. 자, 우리까지 오진 않죠. 근데 우리까지 온다 클락션 눌려주는 거예요. 비상등 켜고 어떻게 하라고. 그치. 헷갈리죠. 오토바이들 또 비상등 켜놓고 막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막 하죠. 네. 헷갈리게 운전하지 마라. 클락션 눌려주는 게 좋아요. 자기 차로가 또 막힌다 하면 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끼어들게 하려고. 얌체들 많죠. 네, 우리는 신호 잘리기 전에 얼른 통과해 보도록 할게요. 초보 운전자들이 자주 보는 신호가 있는데 황신호. 왜 자주 보는지 아십니까, 언니? 머뭇거리다가 그냥 가면 빨리 가면 되는데. 아, 딜레마. 예, 딜레마 존에. 네. 자꾸 황신호를 만나는 거. 브레이크를 밟고 서야 될지 가속페달 밟고 가야 될지. 네. 헷갈리는 순간 많이 오죠. 네. 근데 오늘 혜원님하고는 그런 일이 별로 없네요. 운전을 센스 있게 좀 하신다는 편입니다.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사람도 춤추게 하는데 바로 위험한 상황을 또 초래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네, 또 배우려는 조심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량들이 조금 밀린다, 정체된다 하면 조금 조정해 보면서 가볼게요. 오늘 무슨 날 때 이렇게 밀리지? 터미널 지나가지고 여기 IC가 있어요.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 우리 고속도로 타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오, 아드레날린이. 형님하고 분노의 질주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밟는 쪽쪽이 잘 나가는 거는 맞는데, 네. 하체가 부실합니다, 형님. 브레이크가 잘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K5 특징이 그래요, 형님. 우리는 이제 하이패스만 찾아서 갑니다. 1차로만 하이패스 있는 게 아니고 2차로, 3차로에도 하이패스가 있기 때문에 보고, 하이패스 구간 잘 보고 가는 겁니다. 가속페달 더 밟고 우측 깜빡이 넣어보세요. 네, 가속페달 밟고 가보세요. 쭉 밟으면서 하이패스 쭉 가보세요. 깜빡이 끄시고 파란색 화살표 따라갑니다. 요 유도차로 보이죠? 네. 파란색 따라가는 거예요. 네. 뒤늦게 막 저리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쭉 갑니다. 저 버스 안에 낑기가지고. 아, 샌드위치 되죠? 위험하죠? 이제 가속페달 뗐다 밟았다 조절하면서 브레이크는 사용하지 않고 쭉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IC, 이 톨게이트라고 하죠. 요금선 지나치자 말자 바로 우측 깜빡이 놓고 150m 앞에서 우회전 해야 됩니다. 부산 방향으로. 부산으로 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가속페달 이제 밟고 우측 깜빡이 놓고 합류하는 차량 있는지 또 그걸 한번 봐주시고 없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늦게 또 우리 앞으로 또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또 잘 봐주시고 40 규정속도 보고 그 커브 돌아보도록 합니다.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화살표 보이죠? 가속페달 좋습니다. 올라가 보세요.